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양식의 의미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얻는 것이 양식이죠. 근데 이 땅의 그 어떤 양식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육체의 유익을 주는 어떤 양식도 다 썩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의 기한이 지나면 썩습니다. 아무리 요리를 해서 오래 보관하려고 해도 썩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양식이 없어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은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먹고 썩어서 죽어지는 이러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은 조상들이 너에게 준 양식, 이 양식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었는데 네가 그런 양식을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일지라도 그 양식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일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육으로 만질 수 있고 육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싶어서 진샤옹이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부지런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유전자 변형, 어떤 생명학적인 그런 공학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땅의 육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살 수 없다.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음식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양식은 다 썩어지고 결국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양식이든 어떤 인생의 어떤 끝이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것들은 시작하는 날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있을 때에 뭐라고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은 인생, 이 흙을 가진 인생은 흙을 가진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채소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주시냐면 바로 이 땅과 하늘은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일지라도 그것도 먹고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이 땅에 일단 속해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사람은 지음을 받기를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육체의 이 땅의 흙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순간에 그 인생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음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말고 나머지 생명나무 실과들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받는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그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생명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다는 것처럼 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인자로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자기가 하늘로서부터 온 자라고 말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니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아는데 저가 누구냐? 저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서 저가 지금 우리가 저 부모를 다 아는데 하늘로서 왔다고 말을 하지? 라고 말했어요. 서로 수군댈 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있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육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이 땅에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는 그들이 먹고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아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인데 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 육으로 온 그 인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 만나를 먹어도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관문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하나님도 지켜야 하는 법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와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한번 모든 것이 죽어야 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사건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는 심판, 사망의 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진 자는 그 마귀에게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준비하신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대속제물을 아무리 잡아도 매해마다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제물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단 한 분 죄 없는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체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죄 없는 아담이 와서 죄 지은 아담의 죄를 사해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해버리시면 죄가 아담의 죄가 사해지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는 사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다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다 도말해 버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는 사라졌는데 그 죄를 가진 죄 속성이 계속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죄가 허물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를 이 세상에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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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서 아담의 죄가 그 다음에 바로 가인의 죄를 낳았고 가인의 죄가 라멕의 죄를 낳았는데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아 가인의 죄가 일곱 배면 라멕의 죄는 이르네 일곱 번 그 죄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한 만큼 그 죄악이 갈수록 더 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이 땅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일어나진 그때도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할 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건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축들, 그리고 사람, 노아 가족 8명. 우리에게 큰 키를 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그냥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물의 심판이 터져서 이 땅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기는 거든 나는 거든 어떤 가축이든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노아방주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노아방주에 들어간 그것만 하면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 안으로 자기네들이 걸어 들어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보내진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불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은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죠. 불사르는 그날이 올 텐데 심판은 이 땅에 그 누구가 있든 없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짐승이 있든 어떤 것들이 뭐 화려하게 지어졌든 초라하게 지어졌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노아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덮어버리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불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신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와,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뭘 딱 지시했어요. 지명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은 뭐예요? 어디를 지시할 때 방향 지시를 하죠. 근데 분명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준비한 자다. 저가 너희에게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다 방향을 지침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디렉션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여러분 내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계속 길을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말씀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서든 선지서든 시편이든 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하늘에 올라간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다 전파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속 지시하시고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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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해라, 아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거기에 나온 인물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끌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끌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끈 이 이끌림을 따라온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온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지인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보낸 그 아버지가 이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선지자들 통해서 받았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께 듣고 배우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45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지금 육체로 보고 있지? 네 아버지는 요셉이고 네 엄마는 마리아, 우리가 알아. 네가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면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오직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47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두 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 방향 지시를 받은 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그 준비한 영생의 문인 십자가. 구약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준다는 거죠. 죄사함. 이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쵸? 죄가 사해지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생의 문 안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심령이 되지 않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죄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자꾸 죽으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냐. 근데 여기서 지금 47절에 말해요. 죽는 게 뭐예요? 아, 믿는 게 죽는 거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그냥 이 땅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다 못 받고 통과하는 거, 이게 믿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버리고 믿는 거, 내 방법을 버리고 믿는 거, 내 정말 노력을 내려놓고 믿는 거.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부활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부활합니다. 믿는 자가 돼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이걸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 영어 단어 through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 통과해서 나가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서 십자가에 검은 거 더러운 거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엔 하얀 것만 나오는 의의 사람, 그죠?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아지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가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야만 됐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왜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을 할렐루야 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죄에 안 속고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얼마 동안은 아주 거룩거룩한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의가 올라와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잘났다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질러대지를 않나, 아니면 앉아서 저 선악과를 먹고 정죄 판단을 하고 있지를 않나 이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만나를 주고 야 이거 이제 저기 다 갖고 있다가 매일 그냥 조금씩 꺼내 먹어 이렇게 안 했어요. 매일 나가서 거두게 했어요. 그거 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못 먹어요. 다만 안식일 것만
이틀을 가질 수 있게 했지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만 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생하지도 주지도 않는 양식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보여준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살을 뜯어먹는 거를 얘기를 한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다. 구원주다. 심판주다. 이런 주님이시다라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해야만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지. 안 그러면 한순간에 한 찰나에 죄는 슉 하고 지어져요. 그러면 죄의 열매는 아주 간단하게 맺혀져요. 하루에도 한 100가지씩 죄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먹고 그것으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먹고 할렐루야 은혜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럼 막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다가 내일 어떤 사건이 딱 터져요. 그럼 코가 빠져.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매일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신 의의 말씀을 먹고 의의 길을 갈 때 생명의 떡은 바로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복숭아 맛이 나고 어떤 말씀은 사과 맛이 나고 어떤 말씀은 포도 맛이 나고 말씀마다 맛이 달라요. 말씀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즙이 있어요. 생명의 그 향기가 있고 생명의 단맛이 있고 생명의 맛이 있어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맛이 다르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약식은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하다. 그 말씀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데 그 생명이 어떤 건 사과 맛, 어떤 건 복숭아 맛, 어떤 건 포도 맛처럼 다르게 우리에게 그게 맛스럽게, 달콤하게 때로는 쌉쌀한 듯 하면서 몸에 유익하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어떤 거는 말씀을 받을 때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양약이 되어지는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살이라고 말했어요. 살이 찢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먼저 찢어지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찔리심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는 거. 그가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가진 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의 몸에서 흘리신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5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양식도 어떤 음료도 나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양식과 음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실상과 생명의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육체의 양식은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짓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닌 거죠. 뭘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 먹어도 잠깐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심령이 부요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배부르고 배불러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니 살아나는 거예요. 죄 없다함을 받은 자로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생명인 거죠. 날마다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만 읽으면 왜 이게 수면제인지 이렇게 잠이 오는지 기도하려면 아이고 한 시간 기도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여러분들 금식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러시죠? 때를 따라서 사과도 먹어줘야 되고 포도도 먹어줘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줘야 되고 꿀도 먹어야 되고 육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 먹으면서 영을 위해서는 도무지 안 찾아 먹어요. 근데 말씀이 어떤 땐 사과 맛으로 다가오고 어떤 땐 고기 맛으로 다가오고 어떤 건 소화가 잘 안 돼서 꼭꼭 씹어야 돼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쵸? 참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전하는 거 제가 이렇게 전할 거란 생각도 못하던 말씀이고요.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이 땅에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지만 곧 목말라져요. 바닷물 먹어봐야 짠물 먹으면 그냥 속이 더 타져요. 근데 이 세상의 건 짠물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더 목이 말라요. 하늘의 생명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시원해져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그 피를 마셔서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니 믿음이 더욱더 생겨지니 그 다음에 56절에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자라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안에, 또한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이 네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주관하고 네 입술을 주관하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한 것이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57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누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어. 왜?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거든. 아버지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이런 이적과 표적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생명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니 뭐가 됐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떡, 하늘에 우리 지난번에 의라고 배웠죠? 의가 왔다가 의가 갔어요. 그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그 의 안에 들어가야만 의인이고, 그 의 안에서 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으로 사는 자요,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다. 세상과 나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을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고, 열심히 생명을 얻고 열심히 건강을 얻고 열심히 오래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은, 영생하도록 줄 수 있는 양식은 단 하나인 거예요.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줘서, 그래서 이 생명이 꽉 찼을 때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었죠. 생명으로 꽉 찬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지만, 자기 육으로 꽉 차서 살다가 아 부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부활 생명으로 나는 사연자고 막 내 의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생명이 내 안에 꽉꽉 차야 되죠. 말씀 열심히 듣는다고 생명이 찰까요?
여러분 밥 열심히 먹었는데 위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건강해지나요? 체해거죠. 체해서. 체기가 있어가지고 토해내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토해내요. 그래서 말씀이 소화시키는 게 뭐예요? 순종. 말씀이 그렇구나. 아, 말씀이 그러하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먹은 사람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게 행실로 나타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생명이 임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보셔야 돼요.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두 가지, 두 번. 하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준 만나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늘로서부터 준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이 말씀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또 정결하게 씻고 씻어서 나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참 음료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참 생명의 떡 음료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새기시고 나누시면서 완전히 내 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썩을 양식을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잠깐 유익을 주고 잠깐 기쁘게 하고 잠깐 만족을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이 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배우고 그래서 더 그분을 알아갈 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양식과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많이 먹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강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무슨 삶? 나그네 삶. 무엇을 위한 삶? 집을 짓기 위한 삶인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 아니에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무슨 장사? 하나님의 복음 장사. 네. 그래서 내가 참 믿음 안에 서서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윤을 남겨야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두고 예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할렐루야 매일 골방에서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만 구원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윤을 남기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 그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광야를 통과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먹고도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양식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고 정말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아프게 한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오직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잘 먹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인지 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더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떡이 되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